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스칼렛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나 강인하고 또 너무나도 영악한 주인공 스칼렛은 이렇게 다시 또 싸워나갈 다짐을 하죠. 마가렛 미첼 원작의 이 영화는 남북전쟁 그리고 산업화의 강풍에 휩쓸리는 미국 남부 사회를 스칼렛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1939년에 개봉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흥행 수익은 2019년 기준으로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장장 80년 동안이나 최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명실상부한 인류 역사상 최고 히트작입니다. 한국에서는 성우들의 혼신을 다한 더빙 연기로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바로 저 윤소라가 SBS에서 방영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멜라니 역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영화로 또 소설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이 미제 소설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죠. 한국인의 DNA에 착 달라붙는 뭔가라도 있는 걸까요? 솔직하고 욕심쟁이인 스칼렛이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때로는 바람도 피우는 이야기가 이렇게 대인기인 것을 보면은 겉으로는 점잖고 내숭쟁이인 한국인들의 숨어있는 욕망이 엿보이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스칼렛의 연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설의 첫 문장에서부터 그 비밀이 드러나죠. 스칼렛 오하라는 아름답지는 않았다. 아, 잠깐만요. 뭐라고요? 얼마 안 가서 저 첫 문장은 태연하게 뒤집힙니다. 스칼렛은 미인이며, 누구나 인정하는 미인이며, 그 지방에서 최고의 미인이죠. 곧 아름답지 않았다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칼렛 오하라를 처음 목격하고 당황 속에서 그 일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애써 찾고 있는 누군가를요. 그 누군가는 스칼렛의 외모의 단점을 찾으려 골몰하지만 고작 발견한 것은 스칼렛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꼭 반반씩 닮았다는 것. 그리고 이내 스칼렛의 매력에 압도당하고 말죠. 그렇습니다. 멜라니 해밀턴은 스칼렛과 만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슐리아의 약혼을 위해 윌크스가로 찾아온 멜라니는 약혼 파티를 겸할 다음 날의 동네 사교 모임에 스칼렛, 네, 바로 그 스칼렛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음 날 파티장, 멜라니의 부탁에 따라 약혼남 애슐리가 스칼렛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스칼렛! 스칼렛은 그날따라 또 유난히 예쁜 거 아니겠어요?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스칼렛의 반응은 왠지 까칠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죠. 나는 항상 너를 동경해왔어. 하지만 스칼렛의 말투는 대놓고 너 싫어. 어떻게 된 거야, 애슐리? 책임지고 다리 놔준다고 했잖아. 이내 스칼렛은 남자들 사이로 슝 하고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멜라니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남정네들을 싹쓸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한 스칼렛 오하라. 하지만 살며시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는 걸 보면은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죠? 스칼렛이 미친 거 아니니? 임자 있는 남자들까지 건드려. 스칼렛은 매력적인 죄밖에 없어. 야, 멜라니. 너는 너무 착해서 모르는 거야. 스칼렛은 다른 여자들과는 사이가 너무 안 좋군요. 한편 남부 남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전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한데요. 오직 애슐리만이 모든 전쟁은 비극이라며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 틈을 타서 레트 버틀러가 끼어듭니다. 북부는 공장, 조선소, 탄광, 우리를 가둬놓을 함대가 있죠. 우리가 가진 건 면화, 노예, 그리고 5만뿐입니다. 불편한 진실에 사람들은 분노할 뿐이고 1861년 봄, 남북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멜라니와 애슐리는 예정보다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어느 틈엔가 멜라니의 오빠인 찰스도 신부감을 구해왔는데 아니 이게 웬 떡! 아니 스칼렛!